오늘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부쩍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은 기쁘게 응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지 않고 조금만 찬찬히 살펴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이 존재,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그의 가진 군대의 칭호로만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매우 예의 있는 사람, 사랑 많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는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온 것이 아니라 먼저 장로들을 보내서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할 때에 그냥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사람 우리를 매우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줌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일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이 그럼 가리라 하고 가는 중에서 자기의 벗들을 보내어서 내 집이 당신 오심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아니 중요한 요청이 있으면 직접 와서 요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왜 직접 나오지 않았느냐 이걸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장면을 좀 당시 문화와 배경 속에 살펴보면 이거는 굉장히 배려 깊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고요. 예수님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의 행동을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들에게 비판할 빌미를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유대 문화를 잘 아는 배경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청원하지 직접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매우 사랑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증언하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이 회당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공동의 예배의 장소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가 지어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그곳의 지배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피지배 민족이었겠죠. 근데 이 피점령 민족을 괄시하거나 압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했고 그의 가진 권위를 통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등 지역사회 공헌이 깊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참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은 제대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현지에 오랫동안 주둔하게 되면 그 현지에서 여러 사람들, 특별히 종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 섬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들을 그냥 자기 소유물로 나를 섬기는 어떤 기계적인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한 것을 볼 때 그의 가족처럼, 식구처럼 끔찍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선한 주인, 사랑받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그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간구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매우 기이히 여기며 칭찬하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을 발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권위의 원리와 거기 나타난 열매, 그 축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권위의 원리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태도와 메시지에 크게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놀랍니다. 놀랍게 여겨서 다른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믿음을 훨씬 능가하는 탁월한 믿음을 지녔다 칭찬하시는 거죠.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고급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마 한 도시를 다스릴 만한 그런 위치와 권위를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군대 생활을 통해서 몸으로 터득한 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명령은 효과가 있는 명령이다. 이런 걸 알았습니다. 자기도 지휘관으로서 그랬겠죠. 뭔가 명령을 내릴 때 늘 불러서 직접 명령을 한 것이 아니고 전령 역할을 하는 자기를 대변하는 군인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령이 명령을 하다라면 지휘관이 직접 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휘됩니다. 전령이 누구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똑똑하나, 그의 학력이 얼만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령이 바로 지휘관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명령은 그대로 하달되고 실행된다라는 것을 그런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당신은 주이시니 명령만 하시면 종들이 듣고 따라서 그 일은 일어날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 말씀이 도달되었어도 무시하고 안 듣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회방하고 시험하고 또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이지요. 권위 있는 명령이 그대로 도달되지도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로마나 그 옛날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의 비근한 옛적 이야기인 뭐 우리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은요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집을 관리들이 가서 얘기하는데 한마디 합니다. 어명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어간 어명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직접 안 갑니다. 한 신하를 통해서 어명을 전달시킵니다. 그럼 어명이 전달될 때요 거기 있는 사람이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령 앞에 큰 절을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자기도 계급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고 비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의 교지를 들고 왔다면 그 왕 앞에 절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비록 그것에 왕이 없어도 왕의 권위를 지닌 명령이기 때문에 그에게 똑같이 예우를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이런 원리가 몸에 배어 있어요. 신이 자기 집에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가 전달하면 그때 그 능력은 똑같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령이 말을 전할 때 그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말씀조차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목사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혹은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못생겼다 그런 말을 안 듣다거나 설교가 좀 어눌하다고 그냥 툴툴거리거나 그러지 말고요. 그때는 어떤 자세로 봐야 됩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뒤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그것을 보고 순종할 때 내 인생에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는 이 백부장이 군대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를 아직 모를 때라 할지라도 이런 원리들을 깨달아 할 때가 참 있어요. 우리 일상 삶에서 터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의 송중과 송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생각한다고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어디 있느냐?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어디서 소리를 지릅니까? 시끄러운 골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 일상생활의 현장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정에서 주로 태어납니다. 대부분 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죠.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일 먼저 부모님의 권위를 경험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면 그의 삶이 복을 받습니다. 이 분명한 원리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권이죠.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면은요, 그건 학교 생활이 평안하고 복됩니다. 성장해서 직장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도 그곳의 권위를 알게 되면, 그 권위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거기서 참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권위는 질서이고 그 질서를 통해서 좋은 것이 공급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마음속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자를 만나면 이 권위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냥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잘못된 권위 행사하는 사람 만나고 권위 가운데 고통받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만나는 부정적 권위자들이 있죠.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위적인 습관에 젖어서 일명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통이 꽉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요, 권위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권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딱딱하다, 답답하다. 왜요? 권위자가 인격을 무시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 권위의 원리에 좋은 것마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권위를 사용할 뿐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는 법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 보면은요, 어떤 그 전에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권위 원칙을 정말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위에 권위가 있다, 아래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순종하는 것이 참 유익이다, 그리고 권위를 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접해야 된다, 아, 이런 원칙을 바로 이해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랑하는 종은 치유받아 건강하게 되었고, 백부장도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는 도가 더 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살면서 잘못된 권위 가운데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위의 원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알고 그 지혜를 배우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권위라는 단어가 있는데,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 뜻은 뭐냐면 본질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분,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는데,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 이 권세,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되고 끝까지, 우리의 일생의 끝에도 고백될 겁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천사의 고백인데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만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신약성경 곳곳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소리가 있고요, 그 권위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나타내는 간증과 기사들이 가득 있습니다. 참되신 권위, 선하신 권위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잘못된 권위로 우리를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르셨신 권위는 앞에서 명령하고 혹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허물 많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주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권위이고 자신을 우리 위해서 온전히 주신 희생의 권위인 줄로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이 세상에서 모든 권위의 상처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권위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권위자였고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그 권위 아래에서 평안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권위 가운데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그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이 권위는 이제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모든 권위를 주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 명령하셨죠?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권위의 흐름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에게서 교회에게로, 교회에서 교회의 지체된 모든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내게 있다. 자,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가 행동할 바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전령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게 주어진 권위, 내 권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권위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족속의 예수를 전하여 그들을 제자 삼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진짜 권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고 뭐 그냥 압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지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권위를 발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하다면 예수님의 권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삶을 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귀신은 쫓겨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권세 앞에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지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자,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즉 무력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왕이 준 권위를 갖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쪽 사람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골리앗이 칼창, 단창으로 무장했습니다. 이쪽에 다윗을 보면은요, 목자의 제구를 들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것처럼 나아갔습니다. 싸움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골리앗이 승리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다윗의 뒤에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가 승리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곳에서 예수의 권위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싸매며 희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있는 조직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사에게 순종하며 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갈 때 참 바보스럽다 생각할 수 있고 기회도 놓치고 주어진 권위도 발휘하지 못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작 성경에도 그렇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의 말입니다. 내게 내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까는 무력이었는데 이건 금력입니다. 금력이 주는 권세, 돈이 주는 권세는 내게 없지만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선포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킬 때에 세상 어떤 권세로도 되지 않는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그의 발에 힘을 얻어 일어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베드로도 이 원리를 이해했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참된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주는 게 아닙니다. 경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데서 권위의 기반을 찾으면요 권위주의가 되고 악한 권위가 되고 세상에 바라는 갑질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이 권세의 근원을 찾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평생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참된 은혜가 그곳 가운데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